81년식 벤츠입니다. 와, 81년식 벤츠. 81년식 벤츠입니다. 와, 근데 냄새가 81년 냄새나.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실텐데. 와, 이런데 되게 앤틱하고 리스토어 진행중인 차인데요. 와, 이런거 금속. 와, 장난이야. 금속 이거 느낌 봐. 와, 대박. 81년식 벤츠. 네, 내부 모습 보여드립니다. 와, 종합플로그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전원 들어가는 분배기 모습이 약간 그 풍구 느낌이에요. 풍구. 아, 대박. 엔틱. 이게 약간 좀 클래식 같다는 그 뭔가 마성의 매력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게임큐. 게임큐죠, 게임큐. 허허. 대박적. 이게 엔진 소리입니다. 이게 실제 엔진 소리래요. 이게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들려드리는데, 이게 초기에 열받기 전 소리입니다. 약간 불안정하다가 시동을 켜놓고 시간이 좀씩 지나니까 이게 소리가 좀씩 안정적으로 변하는데, 이게 81년식 벤츠 230 모델인가 그렇거든요. 2230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은내끼도 예쁘게 돼 있고 도장 엄청 고생했대요. 맞죠? 2302 모델이고 소리가 지금 배기가 이래요. 지금 이게 이 약간 그 진짜 그 오토바이 하레이 소리 같은 게 좀 나고, 특기 느낌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 실제 소리예요. 소리가 됐고 정비가 잘 돼 있는 상태가 이렇다네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차를 탔었나 봐요. 잘 들어보면 또 은근히 리드미컬하고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오, 트렁크 공간 앤틱. 앤틱 광활. 광활 대박. 와, 오호. 야, 이거 81년식 대박입니다. 와, 이걸 또 색을 완전히 다시 칠했고, 사이드미러 같은 것들은 좀 약간 작은 느낌이고, 핸들바. 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거 엔틱 느낌 대박. 와,